제가 뭐 이것저것 뭐다 조금씩 아는 부분에 대해서 예. 설명을 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전문가시고. 제 의견은 바낭스의 의견이 아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바낭스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체험단, 그 리뷰 체험단을 모집한다는 그 공고를 접하고 제공해주시는 그 제품 언박싱 하러 왔는데, 바낭스 제품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라고는 바낭스 페스타 입문용 엔트리급 그거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품평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공해 주신 게 한 중급 정도? 하이엔드 레벨은 아니고. 그래서 그걸 제작하시고 기획하시고 홍보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전문가실 것 같아서,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이고 어떤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지 좀 그런 말씀 들으러 배우러 왔습니다. 자, 기획팀에 계시는, 바낭스 기획팀에 계시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이승규라고 합니다. 아, 이승자 뒷자 대리님께서 저의 언박싱을 도와주실 겁니다. 이왕에 언박싱을 할 때 이 장비의 전문가 그분을 모시고 그분께 배우면서 하는 언박싱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당돌하게 좀 쳐들어왔습니다. 자, 인사부터 하시죠. 대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도 캐릭터 뭐, 왔습니다. 아니요, 저는 뭐 채널 잘 보고 있고요. 제가 사실은 그 바다 전문가는 아닌데, 예. 일단은 바다 낚시 가끔 광어 낚시라든가, 예. 뭐 주꾸미 낚시라든가, 예. 자주 가거든요. 예. 그래서 뭐 자주 채널 구독하고 보고 있습니다. 자, 굉장한 전문가신 게 쭈꾸미가 아니고 주꾸미죠. 그 예, 카메라가 있어서 그러신지 주꾸미라고 하시네요. 보통은 주꾸미는 카메라가 있다 보니까. 이 대리님께서 런커TV라고 2013년부터 계속 운영하시고 계시는 채널이 있으시대요. 네. 예, 저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예.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희 베스 전문 채널이지만 잘 부탁드릴게요. 네. 자, 오늘 받을 제품이 네. 로드의 제품명은 바낙스 하데스 라이트 지깅. 네, 맞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거부터 좀 이거 내려놓고 하면 로드부터. 예, 로드부터. 써있죠? 하데스 네. 라이트 지깅이라고 저희 회사에서 라이트 지깅대의 그 중급에 해당되는 그 낚시대입니다. 중급이요? 네, 중급대에 해당되는. 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네. 제가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 체험단 여기에 정말 운 좋게 채택이 됐습니다. 네. 선정이 됐는데 맞습니다. 제가 평소에 날카롭지 못한데 이런 때는 좀 날카로운 예리한 면이 있습니다. 언박싱을 하면서 제가 이런저런 부분은 사용하기 좀 불편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수정이 안 됐을까요? 아니면 중급인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말씀도 서슴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각오하시고 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아, 긴장 너무 됩니다. 너무 긴장돼서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일단 제품을 개봉하기 전에 예. 말씀드릴 게, 이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전문가들도 많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에, 사실 우리나라 낚시가 지금 사실 S사나 뭐 D사나 굉장히 예. 그 큰 규모의 일본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에 안 밀리려면 기본적으로 한국의 그 낚시 조구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그레이드를 설정할 때 어느 정도 하이엔드급을 중급에 파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하데스 라이트 지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급에 해당되는 낚싯대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는 하이엔드에 맞춰서 좀 가격을 내려서 좀 판매한다, 이런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대놓고 식재 되신데 제가 보면 맛점은 다르니까 일단 개봉을 네. 해보고 일단 뜯어보겠습니다. 네. 네. 뜯으면 뭐가 나올지. 하데스 라이트 지깅 같은 경우에는 66F가 있고요. 66FF가 있습니다. 이 낚싯대는 일단은 66F 낚싯대고요. 예. 보시면은 광어, 참돔, 갑오징어, 주꾸미. 주꾸미로 이제 표정으로 표기가 되어있네요. 자, 일단 마벨이 붙어있고요. 예, 됐고요. 케이스 정말 마벨. 네. 가지고 다니실 때 용이하도록 이렇게 세미 하드 케이스로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자, 국내 D사가 네. 또 하나 있습니다. 아, 국내 D사 또 있죠. 예, 또 있는데. 그 라이트 지깅대가 저한테 하나 그랬어요. 네. 잘 쓰지 않아요. 네. 이건 중급인데 제가 인터넷에서 가격을 검색을 해봤는데 네. 그거보다 2, 3만 원 비쌉니다. 네. 근데 그거보다 훨씬 좋습니다, 케이스가. 아, 케이스요? 예. 다른 걸 또 놓고 다녀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케이스만 원가만 해도 굉장히 네. 어느 정도 그 원가 포지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는 고객들을 위해서 너무 이게 고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네, 좋은 예.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게 제가 일부러 대리님 긴장을 시켜드리려고 네. 하는 게 아니고, 아, 이런 말씀하실 때 제가 눈매가 좀 부리부리해요. 아, 무섭네요. 그래서 막 지금 화면에는 안 보이시겠지만 막 무섭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이제 자, 케이스 굉장히 케이스를 좋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케이스를 분리하면 일단 버트가 나오죠. 예, 예. 버트. 예, 예. 잘 잡겠습니다.
가지고 제 첫 인상은 무난합니다. 무난. 예, 알겠습니다. 대리님께서는 이걸 기획하셨으니까 굉장히 좋죠? 이러고 싶으시겠지만 제 느낌은 무난합니다. 사실 제가 기획한 건 아니고요. 제가 기획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그 초리대가 이제 또 나오겠죠? 그거 이 제품보다는 네. 이 파손 방지하려고 한 스펀지 네. 성의가 정성이 좀 보이죠? 스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그 로드벨트가 나옵니다. 로드벨트도 있네요? 로드벨트 저희 바나스 신형 로고가 달릴 때 로드벨트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요. 자, 저희 보증 카드. 보증 카드가 나옵니다. 가이드 스펙이라든가 이런 걸 표기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지금 이 하데스 라이트징 같은 경우에는 후지 가이드를 사용을 했고요. 탱글 프리라는 게 뭐예요? 그 후지 가이드의 어떤 등급을 보면은 어떤 줄꼬임 방지가 어느 정도 용이하고 가이드링은 뭘 썼다라는 걸 표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나오는 또 낚시대들은 거의 다 후지 가이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베이스가 원래는 바다신임을 할 때 원투군이었어요. 아, 원투. 예. 후지 K 가이드가 적용된 그 원투대는요. 전문용어로 딱통이라는 게 있는데 던지자마자 딱 하고 쭉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훨씬 불안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말씀하시는 것처럼 줄꼬임 방지가 돼 있어서 그런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이게 K 가이드라는 게 좋은 건가? 이런 생각에서만 고생을 멈췄는데 확실히 적용된 건 줄꼬임 방지는 확실히 좋습니다. 아. 제가 뭐 K 가이드를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라 저희 그 회사에 그 설계하시는 분들, 예. 연구하시는 분들이 가장 적합한 가이드가 뭔가 해서 선택한 것이 이제 K 가이드고요. 이 제품은 그렇게 사용을 했고 여기 보시면은 뭐 라이트 지깅 스펙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까볼까요? 예. 낱낱이 아주 그냥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게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기 스티커가 붙어있어서 태클박스에 이렇게 스티커를 할 수 있습니다. 자잘한 아이디어. 네, 자잘한 아이디어. 초소한 아이디어지만 갑자기 네. 아이디어 버리기 때문에 태클박스에 그렇죠. 이렇게 해주세요. 보증 안내나 보증 카드. 사실 저희가 AS를 보낼 때는 이 보증 카드를 보내셔야 돼요. 보통은 여기에 이제 그 구입 일자라든가 구입 매장 이렇게 표기를 하게 돼 있는데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언제든 이게 사실은 규정은 1년 이내 1회 무상 무료 무상 보상 아 이거 말이 안 나오죠 예, 1년 이내 1회 무상 보상을 하게끔 이게 규정이 돼 있는데 예. 1년 이내라는 말이 거의 무색할 만큼 보증 구입 일자 안 표기돼 있어요. 규정이 있는데 기획팀에 계시는 대리님께서 약간의 편법을 사용하셔서 한 2년 있다가 기재하고 갖고 오셔도 됩니다. 이런 그럼 사실 이렇게 되면 사장님이 굉장히 저를 안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 AS 센터 장님도 안 좋을 수 있는데 우리 그 달봉이네 구독자분들께만 살짝 말씀드립니다. 예. 아니 뭐 긴장하신다고 하시더니 뭐 저보다 더 잘하시네. 저도 이제 바라스 제품을 사용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 이거는 그 요즘 말로 개이득이라는 예, 개이득입니다. 예, 예. 1년이 좀 지나도 1회 무료로 이렇게 보상을 해준다는 예. 그런 의미고요. 참조하겠습니다. 네. 일단 낚싯대 개봉 이렇게 끝났습니다. 예, 예. 지금 뭐 언박싱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크리에이터 체험단분들 예. 그 많은 제품들을 드렸기 때문에 낚싯할 게 많습니다. 일단 낚싯대는 끝났습니다. 예, 낚싯대는 끝났는데. 네. 자, 이제 저는 새 제품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네. 물론 크리에이터 체험단에서 제공해 주시는 거니까 네. 무료로 공짜로 받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후에 어쨌든 새 작품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새 작품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제가 스크래치를 싫어하는 타입이라 좀 예민하게 쓰시는 좀 이왕이면 오래 쓰자 하려면 네. 그렇죠. 이게 코팅은 거의 대부분 에폭시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주석이 에폭시라든가 구비해가지고 스크래치가 나면 그 부분을 살짝 내용이나 그리고 여러 번 닦아내요. 네.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게 맞지만 예. 대부분 그렇게 관리 안 하시죠. 그리고 동사의 다른 제품을 말씀드리자면 바나스 페스타라고 있어요. 아, 예. 그 32,000원 인터넷 예. 소비자가가 네. 32,000원 3만원대인데 단종이 되고 그 전 제품 지금의 바나스 페스타 그 두 제품을 사용을 해보면 저는 막 추천드리거든요. 그거 문어도 사용해봤고요. 예. 광어다운샷 사용해봤고 쭉 100호짜리를 달아봤어요. 상상이 안 가시죠? 32,000원짜리가 바나스에서 입문용으로 그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과 비교해서 지금 제공해주신 게 C66이 F입니다. 네. 걔는 C63이 R이거든요. 네. 그 표시
그 차이가 뭘까요? 보통은 F, R, 뭐 아시겠지? 예, 예. 패스트 타입이냐? 아니면 뭐 R은 레귤러냐? 액션을 말하시는 거죠? 그렇죠. 핀셀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게 1.5mm거든요, 탑가이드 선경이? 예. 얘는 1.3mm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0.2mm 두께가, 예. 이 낚싯대 3동 타이라가 광어 다운샷이라고 하셨는데, 네. 문어도 할 수 있을까요? 문어요? 예. 뭐. 대답 잘 해주셔야 돼요. 부담 가지시고. 근데 사실 문어 낚싯대 설계는 또 따로 돼 있는데, 뭐 범용적으로 쓸 수가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라이트 지닝대로도. 추가하고 싶어서. 예. 충분히 근데 뭐,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피해가시네. 아니 근데 전형대로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뭐 무조건 못 잡는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라이트 지닝대로 방어를 잡은 사람도 있거든요. 뭐 드래그로 해서 잡으셨나? 저는 그런 고급 이런 건 전혀 한 70, 80cm급 방어를 라이트 지닝으로 우연히 잡은 거죠. 아. 일부러 방어 낚시하는 건 아니고 타이락을 하다가 방어가 잡히는 경우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전형대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좋고요. 뭐 범용적으로 이거를 그냥 문어로 쓰겠다. 문어까지도 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고흥 녹동을 갔습니다. 네. 아 밑걸림이야. 거기 밧줄도 많거든요. 네. 이건 밧줄이야 하고 막 6등째 갔어요. 네. 카메라 돌아가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욕을 하겠습니까만은 정말 속으로는 6등째를 막 하면서 랜딩을 했어요. 문어입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1kg는 안 되고 한 800 정도 되겠는데 그 녀석이 단지 안에 있었어요. 아. 그걸 바로 스페스터로 끌어올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액션이 전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 32,000원짜리가 이만큼이 휘어져서 부러지지 않고 손을 원줄을 감아가지고 이렇게 올릴 정도로 그 전까지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덫을 맞는데 드리니께 이걸로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요? 하고 그 후기를 뒤로 하고 여쭤봤는데 입술이 많으시나봐요. 사실 낚싯대라는 게 이제 저도 뭐 잘 모르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고탄성 낚싯대가 있고 저탄성 낚싯대가 있어요. 저탄성 낚싯대는 가격이 저렴하고 잘 부러집니다. 그 고탄성 낚싯대는 대신에 가격이 비싸고 굉장히 가벼워요. 예. 저탄성 낚싯대 같은 경우는 대신에 좀 무겁죠. 이런 가격 그레이드를 설정할 때 그 저탄성이냐 고탄성이냐 뭐 이렇게 설정하는 게 있는데 아마 패스 같은 경우에는 저탄성 낚싯대는 아닐까. 대신에 좀 무겁지만 아무리 해도 부러지지 않는 그렇죠. 그런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 명쾌하시네요. 예, 오히려 근데 하데스 라이트 지닝 같은 경우에는 저탄성 낚싯대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저는 천둥 타이거가 참 초보예요. 네. 굉장히 경험이 많으신 분께서 같이 승전을 하셨는데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왜 유동식을 사용하시는 거죠? 봄 이후 이 녀석들이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먹이 활동을 할 때 툭 건드려 본답니다. 네. 그리고 어? 진짜 먹이가 안 나? 그러면 그때서야 와서 또 먹고 한다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봉돌이 무거우니까 원줄에 구멍을 통과를 시켜서 물도 딱 당기는데 봉돌체로 확 오면 무거우니까 이물감 때문에 도망간다고 고개 확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그때 들은 말씀이 참동 타이라바 전용되는 팁이 굉장히 부드러워야 되고 민감한 거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자 광어 다운샷을 보겠습니다. 네. 광어 다운샷을 좀 여러 번 다 했다 보니까 광어가 있는 곳에 내 체비가 흘러가야지 확률의 게임이더라고요. 네. 내가 뭐 유혹해서 하는 게 아니야. 네. 해보니까 뭐 초보니까 저는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거죠. 거수와 초보 조선인들의 차이는 입질을 받고 배 위에까지 랜딩하는데 그 차이더라고요. 본론을 말씀드리면 광어 다운샷은 제압력 그리고 스킬 그게 있는데 민감도 예민한 거를 따지면 타이라버와 광어 다운샷은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제 느낌에. 아, 그렇습니다. 예. 케이스에 써 있나요? 네. 써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저는 바락스를 힐러라고 온 게 아니에요. 네. 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나, 천둥 타이라와 광어 다운샷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장르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네. 그런데 겸용대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 이거 책임지셔야죠. 아, 이 말씀. 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라이트 지닝 때는 방어를 잡고 그 다음에 뭐 라이트 지닝 때는 문어를 잡고 뭐 이런 거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일단 사실은 사이즈에 관련된 거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추후에 출시될 그 마스터라는 낚싯대가 있어요.
마스터 오는 타이게임이라는 낚싯대. 뭐 마스터 CNT 타이게임이라는 낚싯대가 곧 출시됩니다. 타이게임 낚싯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성경이 0.7입니다. 이게 지금 1.4죠? 예. 1.3이죠? 예. 1.3에 거의 반토막 내는 그 초립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셨지만은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낭창낭창 되는 앞에 그 느낌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물감을 느끼고 그렇죠. 탄도미 뭐 뱉어버린다. 역시 전문가. 예, 전문가는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다 낚시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제가 촬영을 가고 예. 해서 뭐 이제 귀에서 귀동냥으로 들은 것들. 제가 제압하면서 써봐야지 알겠지만 네. 칭찬을 먼저 하잖아요. 둘 다 넘으실 수 있어요. 네. 성격이 1.3mm고 네. 제압력이 뭐 아직 제가 겪어보진 않았지만 7대3 정도면 범용으로 무난한 가지고. 네. 근데 그래서 양수 격장을 노리셨다. 그건 칭찬할 만하지만은 제 평가가 아니고 이래저래 평가를 제가 들어봤어요. 사용 중이신 분도 계시고 들어봤는데 그분들 정말 가혹하게 말씀드리면 이도저도 아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둘 다 괜찮다 하시는 분도 계신데 대리님께 그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거죠. 이것도 노리고 저것도 노려도 되겠습니까? 네. 계속 파고들고 싶었어요. 피한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우리 하데스 라이트징 같은 경우에 말씀하시다시피 범용성 있게 나온 건 맞습니다. 범용성 있게 나온 건 맞는데 이제 낚싯대 같은 경우에는 릴은 안 들어오는데 낚싯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감성이 들어가요. 이모셔널한 부분들이 들어가서 낚싯대가 아무리 안 좋아도 이 디자인이 이뻐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네요. 예. 성능이 너무 좋아요. 그 디자인이 너무 구린데 성능이 너무 좋아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큰 걸 한 마리 잡았다 그러면은 그냥 얘가 좋든 안 좋든 얘가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감성적인 부분들도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광어 낚시를 가서 이거를 가져가고 마음에 든다 뭐 입질감이 무게감이 잘 느껴져요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주꾸미 낚시를 가서도 무게감이 느껴지니까 나는 이걸 쓰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능 부분들을 설계자 측면에서 파고들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정을 할 때 라이트 지깅대를 만들려고 했는데 어떻게 설계를 해야 사람들의 대중성과 기호성을 판단을 해서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사실은 기업의 목표는 아시겠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그렇죠. 거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낚싯대를 만드는 게 맞는데 그 대중성을 어떻게 판단을 할지는 자, 예. 제가 듣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거였어요. 기획자의 네. 의도를 알고 싶었습니다. 네. 사실 장비라 하면 아니 타이라만 해가지고 쭈꾸미도 하고 네. 사용자가 내가 첨첩돼 가지고 쭈꾸미 하면 안 돼?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파고들려고 했던 게 아니고 네. 제가 의도했던 말은 기획의 의도였습니다. 기획을 예.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제가 낚싯대 기획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보다 더 전문적인 그런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아니요 충분히 전문적이셨어요. 이 기획하신 분이 지금 예. 얼마 전에 나가셨어요. 그러셨어요? 네 저희 그 뭐 제가 뭐 이것저것 뭐 다 조금씩 아는 부분에 대해서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충분히 전문가시고 제 의견은 바낭스 의견이 아니면 아니 포평을 네. 저는 진짜 네. 이 언박싱을 네. 틀어박히게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네. 아, 왜 그래야 돼? 이제 닐 해주면 안 될까? 왜? 네. 시간이 대리님 너무 재밌어. 네. 닐도 한 시간 할 거잖아. 닐도. 아니 한 시간까지는 아니고 네. 난 사실 닐보다는 로드가 진짜 궁금했어. 아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 이걸 환치도 갈 거고요. 네. 문어는 안 됩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 왜냐 문어 굉장히 필요한 낚시거든요. 얘는 66F잖아요. 네. 길이가 6피트 그 6피트 6? 갑자기 단위가 아무튼 네. 2m에 육박합니다. 이 길이가 네. 그렇죠? 추가 6번만 가도 뭐 20% 정도면 문어랑 살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기 섬하고 섬 사이에 조이가 굉장히 세가지고 30% 40% 50%까지 다를 때도 있어요. 아. 예. 제압을 할 때 길이가 거의 2m에 육박하면 무게가 저 끝에 있기 때문에 네. 이 자체 장비의 낚싯대가 굉장히 가볍다고 하더라도 네. 실상 무게를 느끼는 건 추에, 체비에, 문어의 무게거든요. 그래서 길이로서는 문어는 못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네. 한치를 가야죠. 이걸로 한치도 할 겁니다. 저. 한치도 가고요. 네. 참돔 타이라바 꽤 여러 번 할 거고요. 또 한치 때 같이 할 수 있는 게 갈치 메타지깅입니다. 갈치지깅인데 그것도 할 겁니다. 이걸로. 와 근데 달봉이 님이 예.
그 뭔가 이걸로 대문을 많이 잡으시고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완전 감성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장비를 의인화 잘해요. 네. 야, 이 녀석아, 나 좀 도와다오. 네. 야, 너무나 잘했다. 네. 저 이런 거 너무 잘해요. 저 가끔 낚시하다가 낚싯대가 저한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딱 낚싯대 잡는 순간 우웅 하면서 진동이 느껴지고 뭔가 제 손과 동화되는 느낌? 아, 그건 개인 차이고. 그러면 이제 고기가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 진짜 대리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로 한 마리 대물 같은 거 잡으면 이 녀석한테 정을 줄 수 있는 정이, 정이 들어요. 네. 그렇게 감성적으로 충분히 네. 장비는 그렇게 접근할 수 있고 네. 저는 새 장비는 굉장히 아낍니다. 여기에 스크래치 한번 나는 순간 제 마음에 스크래치가 막 납니다. 요거도 이렇게 잘. 예, 예, 예. 다른 것들도. 자, 일단 제일 큰 거는 일단 닐이죠. 예, 예. 닐이 있고, 오. 그다음에 저희 그 카다로그 여기 이제 저희 모든 제품들이 오. 들어가 있습니다. 오. 그다음에 모자. 이 넥시마를 모르시는 분들. 예, 몰라요. 모릅니다. 이 넥시마 뭔데 자꾸만 반하세요. 예, 예, 예. 넥시마부터 했나 이제 저희 그 루어 서브 브랜드입니다. 아. 예. 보통 루어 서브 브랜드 의미는. 무슨 의미는 없습니다. 예. 아, 그게 알파벳 좋아. 아,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죠. 넥시마, 아, 의미가 뭐지? 잠시만요. 진급 고가 점수에 제 반영될 예. 뻔했습니다. 아, 사장님이 이 그 영상을 안 보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넥시마라는 의미가. 예, 예. 모르겠습니다, 일단. 일단 멀리서. 아, 걱정 마세요. 이게 좋아합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그 모습이시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이 넥시마라는 브랜드를. 이 영상은 사장님은 보시진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믿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바낙스 신형 로고가 삽입된 티셔츠. 그리고 그 우리 또 얼굴 타지지 마시라고 이렇게 버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갑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이제 사이즈를 좀 보니까 이 티셔츠나 이런 사이즈를 제 가장 큰 사이즈를 신청을 해가지고 일단 이 장갑 같은 경우는 X라지로. 네, 고맙습니다. 아, 저 잠깐만. 네. 착용을 좀 한번 해볼게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바다에 빠지실 때 네. 이제 그 빠지실 때 안전하시라고 혹시나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장 안전한 우리 구명조끼가 있어야 되겠죠. 자동팽창식 구명조끼. 일단은 이렇게 필요 물품들에 대해서 예, 예. 이렇게 설명을. 아, 고맙습니다. 네. 자, 이런 제품들이 있었고요. 전 이건 착용을 했으니까 그냥 끼고 네. 리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낚싯대만큼 또 중요한 거가 이제 릴이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따끈따끈하게 5월달에 출시한 아이오닉스 신이에요. 완전 신이에요. 죄송한데 쟤는 공부를 조금 해왔어요. 네. 근데 얘는 못 봤는데. 얘 같은 경우 완전 신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리뷰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없고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이제 뭐 설명서, 사용 설명서라든가 안내서 이런 것들이 공부를 계십니다. 깨알 꿀팁인데 이런 이제 초보자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네. 스풀, 뭐 매듭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스풀 돌아가지 않게. 설명서. 눈에 딱 띄네요. 우리가 또 일본 제품을 사면 사실 그 와타시와 이들이 모르거든요. 네, 히라가나 이런 거 일본은 좀 약하신 분들은 읽기가 힘든데 국산 제품은 이렇게 한글로 드리겠습니다. 자, 언박싱 잠깐 한 전에 릴이 10만 원이 넘어가면 죄송합니다. 성향이에요. 네. 10만 원이 넘어가면 성능이 거기서 거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똑같다. 예. 근데 가격이 얼마 정도 돼? 중급이니까? 지금 이거는 사실은 고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고가로? 22만 원 지금 소비자 가로 되어 있는데. 22만 원이요? 저희한테는 굉장히 고가. 아, 바낙스에서는? 바낙스에서는. 제가 오면서 딱 가격만 봤어요. 네. 근데 오픈마켓에서 다운되고 DC가 되고 이렇게 하는 가격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제가 오면서 대충만 봤는데. 네. 17만 원대? 18만 원대? 네. 그 정도에서. 네. 판매를 하시고 이걸 봤거든요. 네. 그런 건 뭐 기밀사항이 아니죠. 기밀사항이 아닌데, 뭐 일반적으로 다 검색만 하면 나올 수 있죠. 예, 예. 그러면 17, 8만 원대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그쵸. 사실 본사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본사는 22만 원을 팝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픈마켓의 그 물건이나 예. 고기 물건이나 본사 예. 물건이나 예. 똑같은 물건인데 예, 예, 예. 저희는 무조건 소비자가로만 판매를 할 수 있다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저가라는 그런 요즘은 인터넷으로 그렇죠. 검색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낚시 조업업체뿐만 아니라 예. 낚시 소매상들 예. 많이 힘듭니다. 인터넷 검색이 빠르고 소비자로서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좋죠.
아, 참, 네. 그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리고 네. 소비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이제 사다 보면 최적화 검색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지만 네. 조고사 입장이나 소매상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지금 시기입니다. 사실 인터넷이 너무 발전돼. 우리나라 인터넷 너무 빨라요. 네. 너무 인터넷 빨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 꾹꾹 삼키고 언박싱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릴 커버가 아 마음에 듭니다. 릴 커버. 네. 저는 그냥 박스에 쳐박아놓은 건데. 왜 안 쓰시죠? 사실 근데 달봉이님처럼 이렇게 장비를 아끼지 않나 봐요. 저 이렇게 놓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돼 있고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네. 오일 들어있죠. 오일. 오일이요? 릴 오일과 오일 제공해 주시고 핸들을 열 수 있는 네. 중요한 것도 보존 카드 들어있습니다. 아까 그 하데스 라이드 직인과 마찬가지로 네. 네 없습니다. 구매했죠. 네. 이거는 필터 세워놔야지라고 해서 표기를 안 한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안 합니다. 네. 보통은 그 많은 분들이 사설업체 릴을 이제 세척하고 맡기시는데 네, 맞아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회사에 맡기시면 근데 이럴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렇죠. 에이스 센터에 보내서 수리를 한다 하면 분명히 비용이 많이 발생할 거다 하고 왠지 모를 선입견이 있으니 그렇습니다. 네, 네. 사설업체보다? 예예. 네, 네. 근데 사설업체보다 더 좋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그 일본 제품을 사면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네, 비싸. 굉장히 오래 걸려요. 네. 근데 바락스 제품은 그 저희 부품을 직접 가공을 합니다. 제가 이제 가공 설비를 보여드리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네. 그 메인 기어라든가 기타 중요 부품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가공을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네. 바로 부품 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AS 센터장님을 찾아뵙고 네. 질문이었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대리님께서 여기 계시니까 그래서 분야가 좀 다른 질문인데 제가 인쇼를 구매를 했어요. 네. 구매를 해서 사용하다가 이 녀석이 굉장히 오래 썼어요. 저는 굉장히 오래 쓸 자신이 있는 녀석이라 네. 오래 썼습니다. 네. 어느 순간 단종이 됐어요. 네. 제가 AS를 보냈습니다. 단종이라서 작은 소모품인데 이 녀석에만 특화된 그런 부품이 있는데 네. 단종이 돼서 부품 수급을 할 수 없어요. 네. 가능한가요? 그거부터 여쭤보고. 아, 이 만약에 인쇼를 한 10년을 쓰셨어요. 네. 10년을 쓰시고 네. 이제 망가진 거죠? 네. 망가지면 보통 10년 쓰시면은 네. 버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안 쓴다 이제 버리시고 새 제품 사시고 그러신 분도 있는데 바락스 제품을 사시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 정말 이 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예. 고치고 싶다. 예. 어떻게든 고쳐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못 고친다. 예. 절대 뭐 이게 프레임이 깨져가지고 프레임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따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저희 제품을 구매하셨다는 그런 그 고객분들의 만족을 위해서 안내를 해드리죠. 자, 이거와 비슷한 성능의 이 말씀 책임지셔야 네. 돼요. 분명히 댓글 다르시고 책임을 지고 싶은데 예, 예. 사장님은 이거 안 보실 거라고 네. 아니 왜냐하면 깨질 정도로 이 정도 바꿔야지. 저는 그거를 네. 지금 앞으로 이렇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실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태클을 걸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대리님께서도 인맥이 있으시잖아요, 낚시계. 네, 저도 소비자 쪽이 굉장히 인맥이 많습니다. 네, 그분들 중 하나의 소원 소리를 듣고 왔어요. 한 달이 넘게 걸리더라. 네, 뭔데요? 그랬더니 부품이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에이, 그건 형님 어느 결이나 비슷해요 하고 왔는데 그거를 바락스 따지고 싶었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지금 질문을 먼저 드리고 부품 수급이 안 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정말 가능하신 겁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싶었어요. 일단 뭐 한 달 기다리신 분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일단 저도 감사합니다. 같은 낚시인의 마음으로서 네.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네. 짜증이 나요. 예. 만약에 망가져가지고 빨리 낚시를 가야 되는데 예. 낚시를 못 간다 그러면은 예 그렇죠. 와 그 예약돼 놨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더군다나 내가 이거 애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장비면 그런 낚싯대나 뭐 리기면 빨리 수급이 돼서 해야 되는데 예. 사실 저희가 기업이고 굉장히 많은 제품들 구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카나도가 보여드렸지만 예예 굉장히 많습니다. 예, 엄청 제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품 수급이 좀 늦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실제로 재고가 만약에 부품이 없을 경우에는 실제 완제품을 가지고 뜯어서라도 껴가지고 그 수리를 해서 드리는데 됐습니다. 완제품 자체도 없는 겁니다. 아, 그렇죠. 예. 충분히 네. 제가 바랬던 대답은 성의였었거든요. 네. 바락스의 마인드가 기업의 마인드가 분명히 대리님께서 가지고 있는 마인드와 비슷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네. 저희가 아무리 작은 채널이라고 하더라도
채널에서 다수의 시청하시는 분들께 알려지게 될 텐데 성이라는 걸 그런 걸 좀 느껴보고 싶었는데 굉장한 성의를 보여주시네요. 아 그렇습니다. 저도 뭐 낚시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구독하시는 분들과도 정말 같은 마음이라고. 아 고맙습니다. 진짜 아, 이제 언박싱 좀 길네요. 정말 이거 뭐 영상 한 시간 될 것 같은데요. 너무 길면은 예, 예. 그 많은 분들이 좀 지루해서 아 괜찮아요. 네. 저희 영상 보통 50분 1시간 넘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지금 찍혀있고요. 이 모든 제품 부품들은 저희 한국에서 생산을 했습니다. 오 중요하네요. 바낙스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었었나요? 아닙니다. 물론 차이나도 있어요. 차이나도 이제 저희 직영 공장입니다. OEM 발주가 아니라 일단 저희 직영 저희가 관리하는 공장에서 이제 산동 바낙스라고 그 중국에 따로 공장이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말씀 하시는데 눈을 못 쳐다보겠어. 아, 네. 차이나가 아니고 OEM이 아닙니다. 저희 직영이니까 믿고 그래서 이 말씀하실 때 눈빛이 이야. 네. 저희가 왜냐하면 그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OEM 발주면은 그냥 던져놓고 그 그냥 받는 건 끝입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QA 검사, 품질 검사까지 저희가 직접 본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연구 안 하셔도 되고요. 예. 가장 큰 특징은 사실은 아이오닉스 SW라고 예. 아이오닉스 솔트워터 시리즈라고 이렇게 출시되는 제품이 있어요. 저 그거 엔트리 중급 하이엔드 네. 나눠진다고 하면 중급에서는 거의 제공되지 않는 게 있거든요. 네. 드래그입니다. 아 드래그. 예. 그거 드래그 있더라고. 아, 그렇습니다. 10만원. 이것도 정도 있습니다. 이거 당연히 있겠지. 네. 이거 당연히 있는데, 네.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게 소리를 듣고 안 듣고는 엄청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역동감도 있고. 재밌습니다. 예, 예. 있어야지. 예. 그래서 이것도 드래그. 예. 그 일단은 보시면은, 자,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이 릴은, 가장 큰 특징이 엄청 가볍네 이거? 175g입니다 얼마요? 175g 제가 국내 비사 네. 완전 보급형 릴이 있어요 네. 가성비 굉장하다는 그 네. 보급형 릴이 있는데 그 녀석이 200g 전후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이거 그거보다 훨씬 가볍네요 이거. 훨씬 가볍죠 이게 프레임이 뭔가요? 그냥 강화 플라스틱 뭐 이런 건가? 예 네, 그렇습니다 이형이 되고 네. 좀 뒤틀리고 그런 아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건 장담하고요. 던져도 안 깨지는 그런.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소재로. 항공기에 들어가는 그런 소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 전혀 네. 그럴 그 가능성은 없고요. 그다음에 그 이게 가벼워진 이유가 이 카본 핸들. 이게 지금 굉장히 비싸다는 카본 핸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카본 핸들 웬만하면 어느 정도 그 저렴한 릴이나 중급 릴에는 들어가지 않는 그 구성인데 알겠습니다. 이 카본 핸들이 들어왔고 이 노브 자체도 굉장히 가벼운 코르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디자인은 저는 마음에 들어요. 예. 저 다른 거 모르겠고 예. 들어보니까 깜짝 놀랐네요, 진짜. 일부러 들어보라고 하신 것 같아. 예. 디자인은 굉장히 마음에 들고 자, 한번 돌려보시죠. 아니, 그보다 저는 이 무게가 와 이거 릴링감은 릴링감 좋습니다 릴링감 좋고요 막 엄청나게 좋지는 않아 근데 예, 예, 예.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게 저 3만원 릴짜리부터 보통 7, 8만원, 9만원, 10만원 초반까지도 사용해보는데 그 릴보다는 월등히 좋진 않지만 좋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물구와 고기가 안 걸리거나 뭐 추라도 없을 정도로 그 정도에서 릴링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한력. 이 무게에 비례해서 얘는 가벼우니까 좀 제한력이 좀 약한가? 뭐 그런 거라는데. 이 릴 같은 경우에는 드랙력이 예. 11kg입니다. 175g에서 나올 수 없는 드랙력. 보통은 드랙력을 이제 뻥 드랙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예. 하는데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실험을 거쳐서 이 드랙력을 두고 끝까지 잠근 상태에서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이제 하다 보면은 드랙... 아 이거 뻥 드랙이야 막 그렇죠, 이런 부분도 예. 있어요. 근데 사실은 실험을 할 때 이 예. 스프를 끝까지 꽉 잠그셔야 됩니다. 예. 힘을 줘서 진짜 이 부러지지 않을까? 이럴 정도로 끝까지 잠근 상태에서 최대 드랙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다시 한 곳이 아닐 경우에는 여러분 그럴 수도 있는데 대리님께서 네. 이 말씀을 정말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11kg 드랙력이라는 거는요 활자 광어가 보통 5kg, 6kg 정도 나오는데 그 녀석이 5kg, 6kg가 물속에서 저항을 해서 힘을 막 주고 하면 자기 몸에 두 배 정도로 씁니다 힘을
그럼 10km 정도인데 팔자 광어 정도는 거뜬히 제압한다는 그 네, 맞습니다. 그런 힘이에요. 드랙력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나중에 실험을 한번 아령 가지고 아니요 10kg짜리 아니요. 지금 표정이 너무 자신감이 넘치고 아 너무 자신감이 있어요. 예, 예, 예. 너무 자신감을 너무 감춰야 되는데 사기꾼 되는 거 아니에요? 댓글에 아닙니다. 악수를 이건...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세요. 제가 분명히 테스트를 해볼 거지만 네. 기업에서 테스트를 마쳤다고 하고 네. 뻥 스펙이라는 그런 말씀까지 하셨는데도 그랬는데도 11kg 공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으면 얘는 11kg 맞습니다. 믿고 사용을 해볼게요. 네. 그리고 라이트디깅 어? 전용 릴인데 예. 11kg.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드릴이에요. 무게가 175g. 그 이것만으로도 뭐 약간 분위기가 땡기는. 게다가 디자인까지 뭐 이렇게. 디자인은 네. 저도 마음에 들어요. 디자인. 그러면 델리님과 저는 약간 올드한 겁니다. 그래요? 예, 컬러가 네. 약간 올드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에 드는데. 예. 저는 약간 회색을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 좋습니다. 정말 뭐 무게 들어보라고 하시는데 말문이 턱 막혔고 가볍다고 하는 스트리아 이런 것도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 스트리아랑 차이가 없는 건지 더 가벼운 건지 지금 대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스펙이면 17만원이 절대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드랙력 엄청나고요. 드랙 크립이 있습니다. 릴링감은 중상? 중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끝판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와, 그리고 무게? 릴 자체의 무게감. 이건 진짜, 이건 뭐, 들어보셔야지 알 것 같아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게. 이 릴 무게 할 정도로 가볍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좀 힘이 좀 생기게 그런 것도 있지만, 자,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릴이. 자, 이번에 신제품으로. 예. 야심차게. 예.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특히 우리 라이트 지금 문구도 증가하는데, 좀 좋은 릴들을 소비자분들한테 보급을 하고 많은 분들이 좀 만족을 하셨으면 좋겠고 라이트 지깅이라는 그 장르에 네. 정말 이 무게 하나만으로도 네. 어필 굉장히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맞아. 저도 이제 뭐 손목이 좀 안 좋고 네. 나중에는 여기 막 그 엘보도 막 그러잖아요. 그런 엘보도 좀 방지하고 그렇게 해서 좀 가볍게 최대한 가볍게 했습니다. 요거는 그 라인 묶는 방법 여기 있긴 하지만은 네. 그게 그 왜 고리처럼 이렇게 그럼 그게 없네요. 네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직접 묶으시거나 예 이거 그 고리에 해당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안쪽이요? 예예 홀이 있어 여기다 직접 묶으시면 맞습니다. 예. 홀에다 묶으시면 됩니다. 예 통과를 해라. 저는 사실 기존에 바락스 제품에 그 버섯 모양처럼 라인을 묶어라 네. 밀리지 말게 네. 사실 되게 많이 밀립니다 이거 초심이신 분들 굉장히 많이 밀립니다. 하다 보면 네. 고기가 안 딸려오고 얘 핸들은 도는데 스프레이 안 들어와. 보면 드랙을 너무 많이 풀어놨거나 아니면 스프레이 감겨있는 그 원줄이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그런 게 없죠. 바락스 릴들은 네. 버섯 모양으로 못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모양이 있었는데 그것마저 없애고 홀을 뚫어 넣으셨습니다. 네. 이게 작은 배려가 명품을 만드는데 뭐 잘하는 건 잘하신다고 얘기 말씀을 드려야죠. 뭐 사실은 분말 없이 예. 한번 써보시고요. 예, 예. 눈에 딱 보이는 예. 핸들. 네. 자, 이 그립 부분이, 딱 보기에, 이 지금 포장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네. 이걸 벗기고 사용하시는 거죠? 그쵸. 벗기고 사용하고. 벗기고 사용하시면 무게가 이 정도 가볍게 하려고 소재를 코르크 뭐 가벼운 이런 걸로 하셨는데, 제가 코르크가 삽입된 로드가 있는데, 그걸 해보니까 염수나 아니면 손에 때를 많이 탑니다. 그래서 얘는 무게라든지 빈티지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좋아하시고 네. 저처럼 때 타는 거 싫어하고 이런 저기는 그러니까 쉽게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재질이 이 콜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다 좋은데 이 콜크 하나 때문에 네. 아 콜크 때문에요? 네 아 하나 걸리네. 콜크는 충분히 저희 그 파츠를 판매하기 이런 거 충격이었어. 우리가 이게 파츠를 판매하는데 사실은 보시죠. 예, 이 파츠를 네. 저희가 판매를 예. 합니다. 근데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일반적으로 이런 파츠를 판매하는 그 가격대가 굉장히 비싸요. 그럼요. 10만원, 15만원. 예. 거의 이거 나 그 릴 가격인데. 그렇죠. 지금 엄청납니다. 이 저희가 판매하는 이 모스팩토리라는 서브 브랜드의 이 파츠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대략 가격대가 제가 하나 찍어볼게요. 자, 무난하게 쓰려면 이런 거 괜찮겠고요. 네. 에바는 에바 좋아하시는 거예요. 에바 괜찮습니다. 네. 쿠션도 있고. 네.
자, 이건 쿨쿨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색깔, 그렇죠. 예, 반짝반짝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예. 이걸 찍어보면 카본 핸들. 예, 카본 핸들인데 이게 어디 있을까요? 튜닝 카본 핸들이니까 튜닝 카본 핸들 55mm 이거네요. 6만 원. 그러면 저걸 검색해보면 인터넷 소비자가는 조금 떨어지려나요?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죠. 되게 안타깝지만 여러분, 요거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 네. 아,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제 기호가 정답이라고 할 수 없는 거니까. 네. 저는 아무튼 이걸 벗기지 않고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비닐을 벗기지 않고. 아, 비닐을, 아, 때타는 것이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여기다가 코르크 그 보호제 있잖아요. 아니요, 제가 두 번째 취미가 목공을 좀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목공에. 그래서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목공에도 때약하게 하려면 스테인이라는 게 있고, 아, 그 위에 맨 끝에 뭐 바니쉬라든지 아니면 오일 스테인 같은 경우는 그 산도제가 또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제가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해요. 아, 그래서 예, 짙어진 그 색감으로 오래 사용해도 때가 안 탑니다. 아, 그런 수고가 들으니까. 코르크는 분명히 목재의 재질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이게 그 달봉이는 굉장히 깔끔한 성격이죠. 아니요, 깔끔하지 않아요. 뭘 파면 깊이 파는 성격이 그거 뿐이지. 저보다는 훨씬 깔끔하죠. 생활은 안 깔끔해. 아, 생활은 안 깔끔하게 제가 원하는 것만. 아, 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이정도로 하는 거. 좋아하는 거. 낚시 막 이런 거에 관련해서 막 깔끔하게. 욕 무장이 먹습니다, 저. 생활은. 야. 아, 근데 스토네카는 10만원 중반대, 17만원 뭐 이 정도의 형성이 돼 있고, 바낙스에서 공급하시는 그 소비자가는 22만원이라고 하시는데, 그 가격에 합당한지는 제가 사용을 해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박싱이라는 거는 이 제품이 이런 거다 하고, 네, 소개하는 영상이지만 왜 언박싱이 그래야 되지 하고 유경험자 기획하신 분, 바낙스에 직접 근무하시는 분께 이 일에 대해서 배워보고 이렇게 하려고 직접 쳐들어가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아마 달봉이님이 저보다 더 잘하실 겁니다. 아니요, 왜요? 한번 써보시면 아마 더 잘하실 거고. 네, 저는 이제 이 미래에 대해서 어떤 편의적인 부분, 네,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예, 예.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지금 막 이렇게 원심 브레이크 타입으로 되어 있고. 잠시만요, 대표님. 예. 한 번만 다시요. 천천히. 천천히. 예, 예. 아, 그 스위치 레버? 네, 그냥 스위치 레버를 여기 보시면은 오픈으로 놓고 클로즈가 있잖아요. 예, 예. 오픈으로 땡기면 바로 열립니다. 오, 이야, 좋아. 이제 여기 이 브레이크를 뭐예요? 바깥쪽으로 놓으면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고요. 예. 안쪽으로 이렇게 놓으면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약하게 걸고 싶다 그러면 이 파란색부터 약한 거거든요. 파란색, 그 다음에 노란색, 빨간색이 가장 강한 겁니다. 그걸 어떻게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딸깍하면, 아, 열어서. 그리고 여기도 딸깍하면 걸리는 거예요. 보면 여기 지금 슈가 튀어나와 있잖아요. 예, 빨간색으로. 예, 예. 여기도 빨간색, 파란색으로 튀어나와 있고. 예, 예. 여기가 이쪽 면에 마찰력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이 마찰력이 튀는 거죠. 그러니까 파란색보다 빨간색 마찰력이 더 강한 슈고요. 보통 원심 브레이크나 마찰 이용해서 하는 게, 네, 메카니컬 브레이크가 이쪽에 핸들 쪽에 있고, 네, 이쪽에는 자석을 이용해서 마그네틱 브레이크, 맥 브레이크라고 그렇게, 네, 하는데, 네, 원리가 좀 다르네요. 요거는 이제 원심 브레이크 타입이고, 아, 말씀하신 거는 마그네틱 브레이크 타입. 예, 예. 자성을 이용해서, 예, 예, 이제 스프를 잡아주는 거예요. 빼놓으시. 예, 어,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브레이크 슈에 대한 마찰력, 이 마찰력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처음 봤어요. 예. 이야, 뭔가 간지나는데. 예, 뭔가 이제 그 바란스만의 어떤 기술력으로. 예,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허도 돼 있는, 아, 예, 그런 브레이크 타입입니다. 이 사실은 나이트 지깅 그 장르가 아니라 어떤, 예, 캐스팅 장르에서, 어, 사용하는 그런 방법인데, 아, 나이트 지깅 장르도 뭐 그냥 다 걸어놓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냥 빼고 잡는. 그렇죠. 거. 스프리 백러시가 의외로 많이 나요. 의외로 많잖아요. 예. 나이트 지깅 물론 띵 내리는 거지만, 아, 예,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저 같은 경우 나이트 지깅 때 다 걸어놔요. 어, 요것만 다 걸어놓고, 어, 사용을 하면 뭐 그냥 은근히 풀리고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요거 제가 꼭 사용해보고, 네, 품평 좀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보이네. 요거 깨알로 이렇게 뭐 라인 같은 거. 이걸 또 뭐니? 예, 지금 M이 돼 있고 P가 돼 있죠. 모노필라멘트라는 뜻이고요. P는 이제 P라인, 합사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0.8, 1, 1.5, 2라고 표시되어 있죠. 예, 예. 보시면 호스구나. 호스로 이제 표시를 할 수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동전이 아니라 그냥 손가락으로 돌려도 돌아가요.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내가 몇 호를 감아놨다. 네,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일이 굉장히 많아, 한 10대가 있어요. 그러면은
솔직히 지금 봐서 아, 또 뭐였지? 아, 까먹었어요. 그럴 경우에 이거를 표시할 수 있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콜크 이거 하는 건 빼고 거의 다 제가 겪어보지 못한 그런 기능들이 숨어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게 컬러가 정확하게 이름이 몇 명을 뭘로 하는 거예요? 다크실버라고 다크실버 그게 제가 지금 지은 겁니다. 다크실버 우리 차를 샀을 때 쥐색, 쥐색이라고 했던 그런 컬러였는데 쥐색 그거보다는 조금 더 진한 네, 쥐색 조금 더 진해서 약간 고급져 보이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쥐색 엑셀이 참 인기가 많았는데 네, 쥐색 엑셀 거봐 엑셀이란 그 차종 아시는 그 그 말씀하시는 부터 얘는 올드한 디자인이 되는 건데 아니 아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검은색, 하얀색, 회색 되게 좋아요. 자, 올드한 디자인 될 뻔 했는데, 여기 은색, 은색 이런 게 라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드한 디자인 쪽으로 흐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 합사가 감겨져 봐야지 알겠지만. 올드하다보다는 약간 무난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뭔가 벌써 모던식 느낌. 드래그. 그리고 드래그를 조절하는 그, 이 스타 드래그. 네. 드래그 클릭은 이것도 그렇고. 자. 메카니컬도 하나 돌려보시죠. 이걸 딱딱딱 딱딱딱 메카니컬도 아날로그 사운드가 있고요 감성은 참 괜찮은데 네. 국내 고유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이 바나스린이 자 오 엄청나게 미세하게 조절되네 원래 이 스플 조절하는 이 이건 좀 투박하기로 사실 원심 브레이크 타입이 네. 메카니컬 브레이크의 어떤 그런 조절이 좀 미세해야 되기 때문에 사운드도 넣은 거고요 요즘은 자 전체적으로 제 마음에 굉장히 듭니다 제 마음에 드는데 다행입니다 실제 사용해서 네네. 이만한 고개를 잡으셔야 더 마음에 드실 텐데 자 이게 좀 감탄만 할 게 아니고 네. 너무 시간을 뺏어서 저희는 괜찮지만 오늘 인터뷰 이렇게 많이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중간중간 뭐 실수도 있으셨겠지만 사장님께서 안 보신다는 전제조건이 있으니까 자, 대놓고 칭찬만 하고 이런 성격이 되지 못해가지고 그거에 참 성의껏 응대해 주시고 알고 계신 지식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리고 홍보도 근근히 하셨지만 유튜버 선배님이시라고 그러실지 아무튼 굉장히 부드럽게 재밌게 언박싱하고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자 노드 바락스 하데스 ITG과 바락스 아이오닉스 인쇼 아주 아주 신상이라고 하시네요 5월에 출시됐다고 하시는데 네. 기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다만 그 가격대에 성능을 하는지 그거는 절대 이 언박싱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사용을 해봐야지 알겠습니다 대리님께 저는 이걸로 천번 타이라바 판치 뭐 각각의 장르 다 해볼 겁니다 이런 약속만 드리고 언박싱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장갑을 갑자기 못 끼고 해가지고, 예. 바락스 성이라고 생각하고, 이 장갑을 끼고, 감사해서 예.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